네, 안녕하세요. AB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상신 EDP 종목 되겠습니다. 상신 EDP 코드번호 09158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16일 오후 3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상신 EDP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S&P 500 지수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새롭게 계속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팡쥬라고 하나요? 팡쥬, 애플, 아니다. 이게 뭐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모두 1%씩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에 대한 상승을 조금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많은 테슬라 종목도 좀 오른 것으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3월에 소매 판매 시장의 예상을 크게 윗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9.8% 정도 늘었고요. 실업 지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시장 전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표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저희도 쓰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고요. 강한 지지선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매물대를 그냥 외국인의 수급으로 그냥 뚫어버렸다. 근데 연기금은 계속 엄청나게 팔기 때문에 별로 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상신 EDP 좀 가지고 왔는데, 상신 EDP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 부품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92년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7년 5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휴대폰 배터리 부품을 시장 사용되는 각형, 원형, 그리고 캡 SE, 노트북 2차 전지에 사용하는 부품 등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 SDI에서 진행 중인 PHEV, EV용 2차 전지 캔 개발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XEV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캔을 개발 완료하여 지금 현재 양산에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왔죠. 캔 중대형의 수요 증가 및 헝가리 법인의 매출 반영에도 상신 에너텍, 상신 하이텍, 대신 전자 등 자회사들로부터 부진으로 외형은 조금 전년 대비 축소를 했어요.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및 중단 영업 손실 등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에 따른 상신 헝가리 성장과 삼성 SDI 고객사 다변화, 스마트폰 산업 등으로 외형 신장을 좀 달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수급을 보고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사모펀드에서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조금 단타를 잘 쳐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는 습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습성하고 금융펀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조만간 주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좀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바닥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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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다. 산게더 많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듯 조정을 굉장히 많이 줬죠. 많이 줬으니까는 이 하락폭 대비해서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거의 한 16,000원까지 한 16,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91억에서 195억으로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40%에서 86억 거의 두배 정도 200%까지 증가를 했죠. 그러나 이제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나 그만큼 성장성이 큰 기업이다라는 거를 좀 비롯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세를 시켜주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ROE가 좀12% 정도 나오고 있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ROE가 지속적으로 10 정도 이상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신 EDP 한번 죽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였습니다. 네, AP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조금 새롭게 만들었고요. 개설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강의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 영상 자료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기, 분봉으로 하루 흐름 파악하기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들 많이 있습니다. 남겨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소장님께서 7시 반부터 미국 증시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런 뉴스나 이슈 등 시황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침장 준비 전에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한세 예스 24 홀딩스 현재가 10,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10,500원 손절가 9,820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브리핑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추천 22,400원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 11.22%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VIP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친구 혜택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를 하셔서 정보들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